오늘 전문가 5명 중에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국전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며 삼성물산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며 듀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어제 코스닥은 8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수급이 코스피로 좀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무게추가 코스피로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PBR 업종, 뭐 대형주라고 저희들이 보통 부를 수가 있겠죠. 결국 저 PBR 업종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이 장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간극이 좀 더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코스피를 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결국 그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코스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하고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거든요. 어제 그 전일 미국 장 기준으로 봤을 때 매파적 FOMC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들이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순매수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현재 코스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저 PBR 종목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주지 않던 대형주들 위주로 주도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시장 주도 현상이 일어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흐름을 좀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 차량. 자, 코스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저 PBR에 대한 뭐 관심이 이번 주 중반부터 좀 많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근데 결국을 봤을 때는 이 저 PBR 종목에 대한 그 종목이 이 주주환원으로 연결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담보된다는 그런 그 맥락이 좀 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 PBR 주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향후에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성장주에 대한 좀 소외감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실적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좀 이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이 좀 셌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주, 그러니까 IT 중심으로 한 어떤 좀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이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반발 매수세 들어왔을 때 랠리 부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FOMC 이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설 일축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안 좋은 영향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에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 수출, 1월 수출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도 한 21% 증가했죠.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좀 증가를 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펀더멘탈 또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주식 비중을 저는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 같이 순환매 장세가 빨리빨리 좀 일어났을 때는 이 종목들에 대한 이 트레이딩 전략은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우상향 부분 쪽에서는 이 주식 비중은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현금 비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종목별 트레이딩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제 23년도, 작년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040억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흑자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흑자 전환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주력이 철강,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철강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시황이 동시에 악화가 되면서 사실 좀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 올해 상반기의 저점을 실적 저점을 확인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기간에 실적 부진 기간에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말고 쉽게 말해 실적주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든지 뭐 대형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3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전년 대비 10.3%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뭐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올 한 해 뭐 장기로 보더라도 뭐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PBR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이 퍼포먼스가 계속 좀 잘 나와주고 있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요금에 대한 뭐 인상 부분,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좀 투자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좀 반대로 이 원가나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부분은 이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국제 유가도 그렇고 유연탄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작년부터 지금 하락세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 대한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총선이 있죠.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그 시장에서 좀 이 평가가 좀 틀려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전력의 흑자 기조에 대한 부분은 뭐 전체적인 어떤 제조업이 아니라 이 공기업만의 좀 특수성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어져야 될 가능성이 좀 그 판단될 당위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도 이 하반기 때도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저기 측면을 봤을 때 실적으로 잘 연동이 되고 있죠. 실적도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 주가도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좀 접근하기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한국전력 올해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 3조 원 가까운 실적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